안녕하십니까. 동구가 1만 년 원형 문화를 복원하고 인류의 평화로운 가을 문명을 선도하는 국내외 학자들과 인류 문화의 새 지평을 열망하는 여러분을 2021년 가을 증산도 문화사상 국제학술대회 토론장에 초대합니다. 11월 23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후천성과 상지입니다. 후천은 광대한 우주가 크게 돌아가는 주기인 우주 1년에서 선천, 봄, 여름의 시간대를 넘어 완전히 새롭게 열리는 가을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선천 세상을 지배해온 상극의 우주 질서를 극복하고 후천 새 문명을 여는 인간을 한 글자로 압축해 표현하면 선입니다. 후천선은 모든 사람이 선천법과는 전혀 다른 신선문화 도통수행법으로 새 생명을 얻어 무병장수하면서 선인의 삶을 구가하는 삼랑선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인류가 가을 개벽 넘어 이 땅에 펼쳐나가는 후천선경은 영원한 생명, 불멸의 존재인 삼랑선들의 선의 세계입니다. 상제는 동양에서 지존하신 하느님, 천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낳고 기르시는 우주 성령인 삼신과 하나 되어 삼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삼신일체 상제님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또한 1871년 가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셔서 천지공사로 병든 천지를 뜯어고쳐 선천 상극의 질서 속에 원한 맺힌 인간과 신령을 널리 건지시고 상생의 새 세상으로 이끌어주신 조화주 개벽장 하느님 증산상제님을 가리킵니다. 후천선과 상제는 서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방 1만년의 정통 선문화는 환국 배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삼신일체 무국 상제님을 섬기는 제천문화를 통해 계승되었습니다. 노장시대 이전부터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향한 불멸의 존재로서 원영선 삼랑이 삼신상제님을 수호하고 섬긴 제천의식은 마침내 동학의 시천주와 참동학 증산도의 신선문화 도통수행법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 내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무국대도가 곧 후천선이 되는 수행의 길이요 나아가 후천가을의 통일 문명 시대를 여는 조화성경 건설의 진리인 까닭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모두 녹아들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인류는 코로나로 인한 혼란과 불안 속에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 새로운 인간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천 가을 개벽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인간상이 바로 후천 삼랑선입니다. 후천 삼랑선은 참동학 증산도의 문화사상인 원시반권, 해원, 상생, 보은, 후천개벽, 천지공사, 인존, 정음정양, 후천성경 등 진리를 두루 공부하고 수행하며 가을 우주문명 시대를 열고 동방 1만 년 원형문화를 복원하는 주역입니다. 저마다 우주의 가을 문명을 선도하는 후천 삼랑선으로서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될 이번 증산도 문화사상 국제학술대회에 열정과 애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상생문화연구소 이사장 안경정입니다.